네,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지난번에 IT 제품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꽤 재밌는 제품이었었죠? 네, GNI죠. 이걸 언박싱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언박싱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3일 정도를 밀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사용했었던 거는 이제 에어팟을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에어팟하고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볼 겸 전화를 할 때도 써봤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할때 속도가 느리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은 뭐였었냐면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긴 합니다만,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에서 꺼내고 난 다음에 귀에다가 돌리면서 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돌렸거든요. 다시 또 반대쪽을 마치 나사를 돌리듯이 돌리면서 끼도록 되어 있어요. 끼게 되는 그 순간에 양쪽이 연동이 되고요. 연동이 된과 동시에 좀 특징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 차폐가 돼요. 제가 좀 꽂았는데 주변의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꽤 막강하게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닌데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능한 거죠. 굉장히 물리적으로 귀를 꽉 막아버렸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질은 어떠냐? 제가 정말 놀랐었던 거는, 저는 참고로 막귀입니다. 아주 귀의 성능이 좋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끼고서 노래를 들었을 때 귀를 꽉 차은 상태에서 음악이 들리게 되니까, 아, 이게 좀 음악을 듣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감동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에어팟을 쓰면서 가장 좀 답답했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좀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귀가 에어팟에 최적화되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귀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씩 빠져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닐 때는 한쪽만 끼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귀에서 빠져나가는 게 문제였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밀착해서 밀어넣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쉽게 빠지지 않죠. 이게 특징이에요. 오히려 귀를 꽉 막아보게 되니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편하게 들었었다. 특히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지금 제가 서울역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이 블루투스 5.0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끊김없이 쭉 이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통화 품질만큼은 역시 에어팟을 따라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몇번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었었는데 들리지 않는 수준은 아니었었고요. 끊김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좀 작게 들린다,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기니까 턱과 조금 더 스피커 부분이 가깝고, 이런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귀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처리한다라는 건꽤 높은 성능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구입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하고 연동해서 좀 쓰고 싶었습니다. 스위치는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번에 나온 모델도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 빼고 얘기를 하죠. 자,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유선 이어폰을 끼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선으로 모든 걸 바꾸고 나니까 유선의 불편함을 알게 됐거든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됐죠. 한 가지 도구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앞에 보이는 거는 그 어반트리에서 나온 프리바 2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 동글이라 그러죠? 블루투스 동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동글을 전원을 켜서 이어폰 잭을 꽂아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제나이저든지 다른 것들하고 연동을 시키시면 돼요. 연동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블루투스로 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있죠.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액션 게임을 했었을 때, 과연 액션 게임을 했었을 때그 상태에서 지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리듬 액션 게임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제가 칼을 휘두르는데 휘둘렀었을 때 속도가 느리면은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거하고 한 박자 느린 속도가 오게 되면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블루투스 이어폰인 모멘텀하고요, 앞에 보였던 어반트리 얘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부분의 블루투스 동굴이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동굴의 전원을 킨 상태에서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꾹 누르면은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이 상태로 두고 나서 대부분의 동글에 페어링을 두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트러스 모멘텀 같은 경우 양쪽을 살짝 5초 정도 손을 누르고 있으면은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눌러볼게요. 네, 다섯. 네, 양쪽을 누르면 지금 페어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불이 깜빡이는 걸 귀근체 대면 됩니다. 이게 더 쉬워요. 대고도 좀 기다리게 되면은 양쪽에 지금 신호를 잡게 되면서 잠깐 기다리게 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그럼 페어링이 되었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불이 깜빡깜빡이던 거에서 파란 색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사실 얘를 어디에다가 꽂더라도 이 오디오 잭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죠. 그렇다면 아까 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스위치 연결한 상태에서 소리를 키워보게 되면은 예, 지금 바로 제 귀로는 여기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마치 가끔씩 얘를 빼게 되는 게 혹시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소리한테 들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연결하면 굉장히 쉽죠? 빼게 되면은요 빠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하고만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아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귀로다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지금 뭐 전혀 밀림 현상은 나오지 않고요. 하긴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좀 굉장히 좀 시끄러운 공간이거든요. 여기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있으면 옆에 있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귀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게임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 네. 네, 방금 전에 보셨었던 것처럼 게임을 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고 소리도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금액이 비싼 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제 입장에서는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몰입감을 준다라는 것들. 특성상 저는 이제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잠깐 연결하고 난 상태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은 글쎄요, 그 저 혼자만의 세계로 좀 들어간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다양한 게임들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이 이어폰을 쓰고서 저는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지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혹시 속도가 느린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제가 두 가지 정도의 게임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을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리듬 액션 게임을 테스트 해봤었는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밀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궁금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쇼핑 바구니에 담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살 때에는 최저가로 사시는 게 제일 낫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상IT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